직접 렌토는 아무래도 양사장님이 첫 저희 렌토시죠. 네. 매번 다 분야의 렌토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항상 든든하게 계셔주시고 제가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항상 영원한 렌토 잘했다. 네. See ya! Fuck YG! Fuck YG! See ya! You're so bad! Fuck YG! 양현석 사장님 나빠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겠습니다. 예. What was it that made you say it's time for me to start doing some things on my own? Well, first of all, 21, we just finished our tour like last year and we always have the longest break. 아니,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와야 돼서 일하는 일. 이게 사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작업한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오기 전에 세어봤는데 200곡이 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YG 패밀리에서 행복한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상 안 되나요? 사장님 이름으로? 네, 여기 그냥 사장님 성함을 쓰는 것이. 사장님 좋아하시는 거 아까랑 너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는 아 진짜 저는 여자 아이돌 곡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낯설었고요 낯설면서도 또 그게 좋더라고요 나 진짜 이런 적 처음이야 다른 기획사에서 여자 그룹을 많이 봤는데 이렇지 않았는데 그죠? 이렇지 않았는데 그죠? 뭐 갑자기 저한테 갑자기 존댓말을 쓰셨어 선생님 지금 심사는 공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YG 가스스는 왜 나한테 저런 거 안 해주지? YG 가스스는 왜 나한테 저런 거 안 해주지? 제가 하면 싫어하실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같은 기사 우리 최애니원은 뭐 사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뭐 불만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예. 여자 그룹인데 네. 자꾸 못생겨서 이러셔서 못생겼다고 대놓고 하신다고요? 대놓고? 네. 왜 콘서트 리허설 현장에 오셨었는데 네. 보통 리허설 할 땐 쌩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리허설을. 예. 멀리서 화면을 보시더니 아, 진짜 못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진짜 못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 들리는데? 스태프들 다 계신데 네. 조금 섭섭했었죠. 네. 나랑 화장 안 하는 것도 많이 봤어. 자연민이야, 자연민. 너는 화장 꼭 해라. 다음엔 풀 메이크업으로. 하나 뭐 하나. 네. 하나보다. 밥 먹으면 안 되잖아. 네. 식사하셨어요? 훈훈한 장면이다, 훈훈한. 신인이 오늘 머리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왜? 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너한테 제일 이쁜 머리 아니야? 네? 아니야?
제 여성 선원 아니야? 네, 맞아요. 어서 타봐.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겠지. 약간 체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밥을 그죠 코로 먹었죠 오늘. 정말 빡빡한 스케줄이던데 누구 덕분에? 나. 아 우리 영배군이 여행에 이제 맛을 주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못하죠. 왜냐면 저는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까. 잠깐만요, 끊을게요. 저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혁이도 이번에 앨범 나오기 전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 둘이 아 진짜 답답하다. 내가 지금 이게 여기 있는데 앞으로 이게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네 라는 거를 혁이가 아 그러면 우리가 도로 위에 차 안에서 이제 길 막히는 것처럼 답답한 그런 걸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게 혁이 아이디어였고요. Interviewed Minzy ages ago, and she said that she found out about the disbandment like through media. How did you find out? Well, I did too. To be honest, I was at a Thanksgiving dinner and my phone blew up. But yeah, like you know, those situations. It's but now you know, it's. Yeah, that was very heartbreaking for me. But like I said, now I have control over at least what I choose to do, so. It felt amazing because I feel like we disbanded not in our true choices, but you know, it felt good to be back together with our own will and power, and it felt like nothing changed on stage and throughout the process with them. So, and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I definitely wanted to do, you know. It's like a checklist, life checklist, which I which it happened, so I'm very happy.